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무지 반팔 티셔츠 우르르 대량 리뷰에 이어서 오늘은 프린팅 반팔 티셔츠 추천인데요. 오늘은 제품이 많습니다. 빠르게 키미핑 추천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미니멀 깔끔하게 혹은 캐주얼까지 활용하시기 좋을 프린팅 티셔츠들 먼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리떼의 클래식 로고티입니다. 뭔가 엄친한 깨끗한 아들내미 이미지에 적합한 티셔츠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청바지에 흰티 국룰인 아이템. 프린팅 티셔츠들은 좀 여유로운 사이즈감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스탠다드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국룰 흰티 그리고 네이비가 제 눈에는 예뻐 보였습니다. 깔끔한 엄친한 남친 룩? 프린팅 티셔츠지만 좀 깔끔하고 담백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 이 네이비 컬러는 크림 화이트 진에 매칭을 해주시면 약간 프렌치 캐주얼 무드, 예뻐. 그리고 사실은 이 티셔츠는 커플룩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예쁘더라고. 뭐 입어본 건 아니지만 강제로 입혀보긴 했어.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세터의 세터 로고 자수 보여야지 반팔 티셔츠인데요. 전면에 세터 로고와 자수가 들어가 주는데 프린팅은 아니지만 오히려 좋아? 분해 나잖아. 이 티셔츠는 워싱 들어가 준 데님 팬츠랑 매칭을 해주면 비록 나는 서울이지만 뭔가 서울 도시 여행 떠난 듯한 느낌? 떠나고 싶다. 넥라인은 니트 립 넥라인으로 이게 또 다른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이 아이보리 컬러 가면 조금 더 깔끔 단정하게 입으실 수 있고 블랙은 넥라인 배색이 딱 드러나주면서 뭔가 레트로하면서 키치하면서 캐주얼한 무드. 깔끔한 느낌이지만 폰트 자체는 살짝 뽀짝한 느낌이 있어서 키치, 뽀짝, 프레피 이런 무드랑 연출해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치노 팬츠 같은 거.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포커페이스의 플라워 스티치 티셔츠입니다. 장인 정신, 한땀 한땀 자수 티셔츠. 플라워 파워, 꽃은 패션에서 자주 트렌드하게 다뤄지는 소재인데요. 요거 뭔가 자수 자체가 굵직하게 들어가지고 크레파스 칠한 듯한 저 엉성한 느낌의 그림체가 제 스타일이에요. 뽀짝하잖아.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 티셔츠 또한 뭔가 살짝 키치하면서 깔끔한 무드를 주기 때문에 데님과 또 매칭해주시면 국룰 조합이지. 남자친구가 입고 오면 어머 누가 꽃이야. 두 가지 컬러웨이로 바이올렛은 깔끔하게, 레드는 포인트 주기 좋을 티셔츠로 좋을 것 같네요. 이 레드 컬러가 조금 더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레드를 입으신다면 좀 더 키치 뽀짝하게 코디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른 티셔츠들에 비해서 뭔가 원단감이 살짝 달랐는데요. 좀 탄탄하고 각이 지는 원단감에 실게 가공 처리를 해줘서 조금 더 뭔가 원단감에서 느껴지는 그 분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수가 두껍게 들어가줬기 때문에 세탁시 주의사항이 있다고 한데 이렇게 좀 고급진 거 하나 살 때는 뭐 두습게 이러면서 잘 케어해줄 수 있는 거잖아?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제품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림저 월드롭의 Blur Flower 티셔츠입니다. 플라워 너무 러블리해요? 요 플라워는 아니야. 스프레이 페인트 뭔가 블러리한 레터링과 플라워 패턴이 들어가줘서 뭔가 깔끔하면서 캐주얼한데 이거는 힙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요건 화이트냐 블랙이냐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팅 티셔츠 국룰 조합은 데님이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살짝 힙한 무드 너무 빡센 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살짝 힙한 무드 입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들 착용샷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포즈 넘버 8의 아나볼릭 티입니다. 스토커즈 채널에서 처음 다루는 브랜드이지만 이 액봉지 마음에 들었어. 정말 요즘 영양제의 중요성을 깨닫는 나이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티셔츠를 입으면 잘 챙겨 먹지 않을까. 심지어 프린팅에 워크아웃, 운동한 전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까지 챙겨주는 그런 티셔츠. 흑백 감성이 너무 과하지 않은 힙한 무드? 나일론 팬츠나 추리닝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되게 예쁘게 매칭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흑청 워싱 들어가준 데님 꺼내들어요. 건강 챙기면서 힙해지자.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세요. Stalkers. 자, 지금까지의 프린팅 티셔츠가 나에겐 조금 덜 힙해, 키미야. 좀 무난한 걸 하신다면 이제부터 좀 힙한 스타일로 가볼게요. 저 요즘 좀 스타일이 힙해졌거든요. 힙한 느낌 첫 번째 추천은 그레일즈의 멀티 로고 티셔츠입니다. 샘플밖에 없다시는데 쪼르고 쫄라가지고 제발 리뷰 좀 하게 해달라고 받았쥬. 앞판에 그레일즈 레터링이 다양한 폰트로 프린팅 됐는데 어디 보자. 내 취향은 저 빨간 휘갈겨체랑요. 저 반 채울랑 말랑 채요. 감질맛 나는데 저거 약간?
그레일즈 제품은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와방 큰 사이즈가 좀 힙한 무드에 한몫을 하니까 요 와방 큰 사이즈는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요 힙한 무드를 바지까지 끌고 가줘서 좀 해진 것 같은 느낌의 바지랑 매칭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고요. 혹은 요건 좀 제 취향이긴 한데 너무 힙하게까진 가지 말고 카고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제 취향일 것 같네요. 막 이런데 긴 팔이랑 막 레이어링 해가지고 좀 소매 걷어 올리고. 그리고 촬영 당일 샘플밖에 없는 상태라 사이즈가 3사이즈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주황무무의 브러쉬 페이딩 하프슬리브 티셔츠입니다. 레터링을 입체적인 자수로 좀 느낌을 내주는 티셔츠인데요. 여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리고 너무 힙하지도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을 선 정도 아닌가요? 아 그래도 나름 힙해. 워싱 느낌이랄까요? 뭔가 어디 공사판에 한 마리가 싹 쓸려가지고 온 이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판 느낌 끝까지 갖고 가서 워싱 팍 들어간 데님 같은 거 매칭해주면 예쁠 것 같고요. 두 가지 컬러로 블랙은 좀 은은하게 예뻤지만 네이비가 굉장히 요 워싱 먹은 듯한 느낌 컬러 표현이 되게 예뻐. 그래서 저는 요 네이비를 카고 패치랑 요즘 매칭해서 입고 다니는데 제 취향이에요. 요 제품도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노매뉴얼의 DA 티셔츠입니다. 노매뉴얼은 좀 예쁜 프린팅 티셔츠가 많잖아요. 좀 흔하지 않은, 뭔가 누군가 겹치지 않을 걸로 골라봤어. 천사인가 해골인가. 그리고 요 고대 문양 같은 폰트로 된 요 노매뉴얼 요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막 번개가 우르르 막 뭔 짓인데 웅장하잖아? 그리고 프린팅 티셔츠에 좀 컬러감이 좀 들어간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얘가 예쁘더라고.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블랙 컬러가 좀 무난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블루, 쨍한 블루 컬러가 좀 여름에는 컬러 입고 싶지 않아요? 내가 관종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노매뉴얼 무드 살려서 좀 빡센 바지랑 이렇게 좀 빡센 프린팅 티셔츠 한번 매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 쨍한 컬러로 관종룩 이런 거 카고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안 심심하고 좋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힙한 느낌 내고 싶다 프린팅 티셔츠 그러면 모자 이런 거 주얼리 액세서리도 신경 써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마지막은 슈퍼서브의 클럽 레플리카 반팔 티셔츠입니다. 요새 이런 축구복, 저지 요런 스타일이 좀 하이프한 것 같은데 그때 그 시절 기억 안 나? 스포츠웨어가 좀 트렌디했던 그 시절. 아무튼 이 티셔츠 스포티하게 두 줄 어깨 라인 들어가지고요. 프린팅 디테일마저도 축구복 느낌으로 유니폼 느낌. 세 가지 컬러웨이로 제 취향은 깔끔하게 화이트 아니면 조금 특별하게 베이비 블루 컬러 예쁘더라고요. 이 티셔츠도 사이즈가 좀 와방 크게 나왔으니까요. 기존 저희 모델이 엥라 라지를 입었다면 이건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지 스타일의 티셔츠는 데님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레트로한 맛으로. 하지만 저는 카고 팬츠랑 입는 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내 스타일이야. 저희 모델들 착용감 보시면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기준 지금 나와 있는 티셔츠들 중 제 취향에 맞는 다양한 스타일의 프린팅 티셔츠 추천을 해봤는데요. 봄, 여름 시즌 내는 프린팅 티셔츠는 활용하기 좋고 올 시즌 또 트렌드가 캐주얼 무드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프린팅을 입어도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잖아. 관종에겐 딱 좋은 트렌드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과감한 프린팅도 입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키미빅 프린팅 티셔츠들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추천드린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로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아이템들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일 성수동 게러지 세일에서 뵐게요. 안녕! 많이 와주라! 나도 너네 얼굴 좀 보자!